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태를 두를 지며금태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꿰고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괴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괴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우 앞에 끊지 못할 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이지 말며 전지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함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을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살 이상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 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 5십세겔과 향기로운 창포2 5십세겔과 개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힌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고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겠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준비시키고 여러 성물을 만드는 규례를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오늘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제 그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장 31장에 보면 이러한 성물들을 또 성소를 제작하는 오홀리압과 부살레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은 총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분양단을 만드는 규례, 또16 11절에서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규례, 또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을 제작하는 규례, 그리고 마지막 38절까지는 거룩한 기름과 향을 제작하는 규례. 이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분향단을 제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조각목인 아카시아 나무로 짓되 가로 세로를 한 규빗 약 50cm 그리고 높이를 두 규빗 1m 크기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면 위에 뿔을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번제단도 보면 뿔을 만들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과 함께 이 분양단을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어깨에 매일 나무봉인 채를 깨워서 분양단의 고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분양단의 위치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앞에 하나님이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양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법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분양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지셨죠.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전체가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세겔은 은약 5g 정도의 무게인데요. 이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야 했고 그리고 이 속전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회막 봉사에 쓰이는 업무로 이 생명의 속전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내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는 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형편 상관없이 모든 성인 남성들은 은 반세겔의 무게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값이 누구에게라도 동일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부자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죠. 구원은요. 그다음에 17절에서 21절은 물두멍을 만드는 규례에 대하여 나오는데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함께 물두멍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몸을 씻는 큰 대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물두멍과 받침이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희생 예물을 드릴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즉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결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섬기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의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38절은 지극히 거룩한 기름인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을 제작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제작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레시피를 공개하신 것이죠. 근데 이 관유와 그리고 향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이 그 재료대로 이관 향을 만들거나 또 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향을 맡아보는 궁금함으로 향을 제작해서도 안 되고 또 기름을 그렇게 조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붓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아,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분양단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분양단 규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분양단 제사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응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분양단은 향을 피우기 때문에 향이 계속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8장 4절 요한계시록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기를 하나님께 향연해서 이 여기에서 향연은 구약 성경의 성소의 이 분양단을 말하는 거지요. 분양단 위에서 향연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소를 지을 때두 가지 단이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고요.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희생 제사를 올려 드리는 단이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예표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양단은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의미하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 8절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시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분양단 규례에 대하여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에 위치할 성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상과 그리고 등잔대이죠. 그런데 이 분양단 같은 경우에는 25장에서 말씀해 주시지를 않고 5장이나 지난 오늘 본문인 30장에서야 비로소 이 성소에 들어갈 분양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마음에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이 분양단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막들에 위치할 번제단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규례를 이해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양단을 왜 유도 뒷 부분에 위치해 두셨을까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말씀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또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성령님으로 그들을 조명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고 정결케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분양단 규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붙잡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조건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중보기도 학교 때마다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셨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속재소가 상징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정결하게 쓰셨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으로 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조명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막으로 치면 등잔대 위에 불이 그 성막 안을 비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등 분양당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이미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은혜의 조치들을 다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의 시작 자체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기도 자체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부름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행복한 은혜라고 쓰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복중의 복이고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강하게 시키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 1년을 작정하여 기도했습니다. 데 1년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 저와 함께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 마루 바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던 이 30대 초반의 청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 선생님은 동일하게 한 1시간 정도를 직장 마치시고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1시간 내내 아버지만 부르다가 가시더라고. 아버지 아버지. 1시간 내내. 그 제가 처음에는 아니 기도가 어떤 기도도 없고 다른 내용도 없고 저렇게 1시간 내내 아버지만 부르다가 가시는 게좀 특별했는데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이 선생님께서 자신이 기억도 안 나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처음에 와닿지가 않더랍니다.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감도 오지 않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한 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이 일에 대하여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평생을 돌보시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이게 깨달아지는데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으시더래. 그저 그게 그렇게 좋더라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좋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가 계신 게 그렇게 좋고 그래서 한 시간 내내 기도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라는 제목 하나에 다그 안에 기도 제목이 풀리고. 기도 응답이 다른 게 없고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힘을 얻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 자리에 나올 때 모든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가장 놀라운 응답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양단의 위치가 하나님은 특별히 지정을 해주시기를 6절에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재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양단을 속재소 바로 앞에 휘장이 가려있긴 하지만 속재소에 가장 가까이 분양단을 위치해두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당신의 모든 자녀를 가까이 하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야고보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은혜인지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녀오는 길에 어린이집 차가 이 교회 앞까지, 앞마당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가 그날은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맞이하고 추운 겨울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아이를 이제 안고 제가 걸어오는데 저희 큰아이가 저를 많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제게 볼에 자신의 볼을 부비면서 그리고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날 흡족해서 시원아, 우리 저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까?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그때 저희 아이의 마음이 아, 어떤 마음인가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그저 아빠가 보니까 사랑스럽고 아빠가 좋아서 그래서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아빠의 볼에 부비고 그리고 아빠의 볼에 뽀뽀를 한다는 것이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내가 널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널 위해선 내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적도 없고 다른 소원도 아닌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어.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점심 때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분 목사님들이 모여서 티 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목사님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고, 그리고 부목사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 위로를 얻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님과 또 티타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지혜를 배우고,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식사 후의 티타임은 가능하면 우선순위로 두고 그리고 만남을 갖게 되지요. 근데 제가 어느 한 날은 기도가 이런 것 아닐까? 우리의 가장 지혜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과 그저 시간을 보내면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내면서 지혜 얻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얻고 크게 기도인 것이죠. 그러한 기도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그러한 기도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단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여러 성물들을 다 제작하는 규례를 주시고 그리고 분양단을 규례를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받은 자임을 알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의 모든 조치를 이미 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신 것임을 알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이고 이미 응답받은 자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응답받은 기도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누리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은혜의 조치를 다 취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조급함으로 나온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분주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나왔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눈을 완전히 달리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 자체가 응답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아버지 응답 받은 자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 정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하여 주소서. 온 성도들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께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자체가 응답임을 알고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요. 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하여 주소서 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부흥이 많은 나 가정. 교회되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고 오직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게하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부흥이 있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기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불이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소서. 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자들에게 하나님분의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심령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불러 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경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여 주소 서 심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매일 끊어지지 아니하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족, 기도의 부흥이만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